오늘은 그러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3프로 TV 방과 후 정프로의 징징쇼 응급실 시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펄 어비스 그거 안 했나? 제가요? 했어요. 한번. 했어요? 펄 어비스 했어요?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인가 2주 전인가 한번 아 그렇습니까? 그때 그래서 예 한번 아 그럼 요거는 했어요. 저기 그것만 좀 살짝 듣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12% 넘게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공매도 세력이 엄청나게 붙은 것 같은데 이 상황이 빨리 도망쳐야 됩니까? 근데 이제 보통 게임 나오고 나서 네. 성적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하루 정도 지나야 완벽하게 그 성적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뭐 애플 앱스토어 기준으로는 한 10위권 근처까지 뭐 거의 진입했다라는 뉴스를 잠깐 보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장 반응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고 아까도 잠깐 애널리스트 코멘트를 잠깐 봤는데 네. BM 구조가 조금 이게 낫나 봐요. 그러니까 BM이 뭐예요? BM 이제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비즈니스 과금 모델. 구조가 유료화 모델이 초기에 좀 이렇게 약간 낮은 비용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놨나 봐요. 그럼 이제 매출액이 기대보다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 그런 부분도 약간의 좀 실망감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또 가입자를 더 많이 늘리니까 긍정적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약간 투자 심리에는 네. 부정적으로 좀 일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네. 근데 많이도 오르기도 올랐었구나. 네. 미리 좀 올랐어요, 또. 얼마 안 올랐어요? 네? 얼마 안 올랐어요? 뭘 얼마 안 올라 3만 원 당한 게 14만 원 났었는데 네 배 뭐 그냥 다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다시 갑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최근에 제가 들어간 친구 하나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테크윙이라고 있습니다. 테크윙. 테크윙이요? 윙. 아 윙. 네. 반도체 윙. 그 장비 회사. 네. 반도체 장비가 최근에 네. 좀 뜨겁지 않았습니까? 네. 예, 네, 그래서 테크윙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뭐 아직은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한 뭐 5-6% 정도 지금. 야, 그 주식을 꾸준히 사는구나. 네? 주식 꾸준히 사. 아, 그 주식은 평생 해야 되는 건데요. 꾸준히 생길 때마다 계속 들어가야죠. 최근에 사신 거예요? 네. 아, 최근에. 예, 네, 그 많이는 안 빠졌어요, 아직. 그래서 이제 테크윙이라고 이제 반도체 지금 장비 쪽이 계속 예.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장비 맞죠 여기? 네 장비예요. 네 장비. 검사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검사 장비 특히 이제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수율이 얼마가 나오느냐가 요즘 반도체 회사들의 저 존폐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생각하세요 혹시? 아니 계속 얘기해. 네. 그래서 수율의 가장 확실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제 검사 장비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제 그 검사 장비를 누가 잘하고 있느냐. 테크윙이다. 날개를 달아야 된다. 기술의 날개를 달았다. 그렇다면 테크윙이다. 이런 논리. 네. 회사 이름 참 좋네. 그렇죠? 테크윙. 자. 테크윙 뭐 비교적 주가 흐름이 좋아서 물릴 가능성이 없었던 주식 아니 이게? 언제 샀길래 물려 이게? 아니 그 얼마 안 물렸다니까요 제가 6% 테크윙 자 얘기해 주시죠.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주식인데 이거 테크윙이요? 아 이런 주식들에 이제 형님도 좀 미래 투자를 하셔야지 자꾸 예전 막 그 산업들 이쪽으로 이제 산업 기계 아이 뭐 그런 거 네, 그런 쪽으로는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테크윙 혹시 우리 연블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아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은 요새 분위기들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분위기 좋죠. 그 전 세계적으로 설비 투자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특히 검사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후공정 이쪽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근데 이 회사 좀 특징이 이제 그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데. 국내 업체인데도 마이크론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요. 아, 마이크론이 대부분이 마이크론에 들어가요. 삼성에는 비중이 거의 없고요. 하이닉스가 그 다음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오사트라 그래가지고 후공정 업체들을 오사트라는 용어로 부르는데. 오사트? 예. 그러니까 이 영어 약자예요. 그러니까 후공정 이렇게 검사해주고 이렇게 조립해주고 포장해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패키징 한다고 하는데 그런 회사들을 이제 그냥 영어 약자로 OSAT라고 부릅니다. 아, OSAT. 그래서 오사트라고 이제 용어로 부르는데 그런 회사들한테도 이제 장비를 납품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압도적으로 높은 회사는 마이크론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이제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좀 약간 좀 차별화되는 거죠. 아마 삼성전자랑 거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삼성하고는 제가 여기 보니까 거래처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네. 그게 오히려 저는 또 좋은 포인트일 수 있다. 왜? 네? 왜? 아니 이제 삼성이 최근 계속 안 좋잖아요. 삼성의 거래를 많이 하는 회사는 같이 따라서 안 좋을 거 아니냐? 아니 지금은 이제 삼성만 주가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뭐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아요? 마이크론도 오늘 급락했고 다 비슷한. 아 그래? 좀 다 비슷비슷한 상황입니다. 아. 삼성만 뭐 유독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름이 좋잖아요, 테크윙. 네. 네. 근데 이 회사가 이 실적 발표를 되게 빨리 했어요. 되게 그 언제 했냐면 4월 8일 날. 아 자신감이죠. 네. 믿음이죠.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주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네, 실적도 되게 잘 나왔고. 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62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기대보다도 잘 나왔고. 그리고 당기 순이익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흑자 전환했고요. 네. 흑전환할 때가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일단 실적 면에서도 좋은데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우려되는 게 뭐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면 그런 우려는 투자를 좀 줄일 수도 있다. 이거는 결정된 게 아니고요. 이제 네. 시장 참가자는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사실. 지금 반도체가 빠지는 것도 실제 수요가 준 게 아니라 줄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아, 그건 뭐 네.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실제로 줄지 않으면 주가는 또 반응하겠죠. 그래서 테크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가 지금 위치도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다른 장비주보다는 많이 못 올랐거든요. 네. 네. 그리고 실적도 서프라이즈하게 좀 나왔기 때문에 좀 하방은 굉장히 단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급락장에도 마이너스 1% 정도로 잘 버티. 이 네. 정도면 상승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오늘 하락폭 상승이야. 아니, 자꾸 모르겠네. 아니 다 4, 5%씩 빠지는데 혼자 1%를 받으려고 그래. 1% 마이너스. 그렇죠. 현실을 현실로 평... 받아들여. 네, 어쨌든 뭐. 아, 그 멘탈이 현실이 뭘 중요합니까? 그게 다른 그 주식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선방하고 있다. 네. 그리고 올해 이제 애널리스트 추정한 걸 보면은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362억이거든요. 작년 영업이익인데 올해 예상입니다. 물론 예상인데 61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애널리스트 추정으로는 PER이 8.5배 정도. 아 진짜 저가도 좀 저평가돼 있고. 네. 다만 이제 이 회사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까 마이크론의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그게 좀 약간 단점일 수도 있어요. 메모리 비중이 너무 높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어쨌든 메모리 쪽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인데. 메모리만 해요 여기는? 이제 마이크론에 들어가는 거의 메모리죠. 아 그래? 거의 메모리 위주.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메모리가 거의 절대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숙제는 그거죠. 좀 답변할 아. 수 있겠느냐. 예, 높은 펄을 받으려면. 이오테크닉스가 20배 받잖아요. 이오테크닉스. 예. 정프로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 이오테크닉스 포트가 다 변화돼 있고. 이오테크닉스도 장비죠. 장비예요. 근데 걔는 이제 20배 받고 8배 받으니까. 그런 차이가 얘를 있는 왜 내가 같이 샀지? 이게 겹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도체 장비면 좀 다른가요? 아니 성격은 달라요. 반도체 반도체 장비 회사가 아마 수천 개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네. 네. 네 그 오사트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후공 종중 테스트 어셈블 이런 거 하는 회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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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뭐 이런 거 회사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테스나도 이런 데 들어가 있고 네. 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 뭐 이오테크닉스하고 그 테크윙하고 같이 샀다고 뭐 내가 네. 뭐 그걸 문제 삼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 아 이것도 반도체 장비 바벨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격은 좀 달라요, 네. 완전 달라서. 근데 주가 흐름은 비슷하게 가는 것도 맞지 크게 보면. 아 그래? 네, 반도체 업황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네. 아 그럼 안 되는데. 섹터별로 골고루 하나씩 가져야 되는데. 아 여튼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이긴 하나. 성격은 좀 다른 회사다. 그렇죠. 네, 이오테크닉스 이게 포트폴리오 굉장히 다변화돼 있고요. 그러니까 레이저로 마킹도 하고 절단도 하고 네, 구멍 뚫는 것도 해요. 이게 아, 반도체. 구멍 뚫는 구멍 거는 뚫어요. 뭐 최고죠 우리나라. 네, 그런 것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네. 후공정 쪽에서 좀 강자 중에 하나고 음흠. 또 세계 1등 기업이니까 레이저 마킹 같은 거. 네네. 근데 이제 테크윙은 주로 메모리 쪽 마이크론 비중이 높고 이제 검사 장비 하나 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밸류 차이가 이제 그래서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테크윙 좀 싸고 네. 이오는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 받는 거죠.
야, 테크잉이 저희 아침 방송 이후로 조금 하락폭을 키우고 있네요. 자, 테크잉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징징쇼에서 소개할 기업을 있잖아. 그러지 말고 그 미리 좀 공시 좀 해줘라. 왜요? 마음의 준비도 하고 좀 팔 사람은 좀 팔게.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 개봉하는 맛이 있는 건데 다 공개해놓고 그러면 무슨 재미로 합니까? 자. 아니, 테크잉 갖고 있는 사람은 무슨 잘못이냐 말이야. 아니 제가 저랑 같은 투자자인 게 잘못이에요? 왜?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데요? 아니 총토방에 들어가봐 분위기가 어떤지. 여러분들 그 고정관념입니다. 정프로가 사람 떨어진다는 거 그 고정관념이에요. 물론 경험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긴 했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나노나노 니나노는 정프로 꽤 먹었습니다. 그 보내놓고 어떻게 됐나 참. 아 어떻게 나눠신 거지? 그때 올라갔다가 보내드린 다음에. 결과 어떻게 됐어? 잠깐 그거 한번 제가 봐야 됩니다. 진짜. 좀 빠졌어요. 아, 네, 빠졌어요. 네, 지수가 좀 안 좋아서. 이제 정프로의 선택이 굉장히 그 시장과 같이 가고 있다. 야, 근데 분위기가 좀 바뀌긴 했네. 여기 종토방에 이런 게 정프로도 가끔은 먹는다. 그의 폭격이 시작됐다. 아, 하여튼 뭐, 근데 이 회사는 굉장히 오늘 테크잉에만 좀 집중하자면. 굉장히 저평가된 저평가 하긴 그러니까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는 네, 만약 그게 맞다면 매력적인. 8배니까 시장 평균보다도 훨씬 못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반도체 장비주도 10배는 주거든요. 그러니까 싼 건 맞고 그다음에 배당도 줘요. 배당도 뭐 많이 주는 건 아니죠. 보통 장비 회사들 배당 잘 안 주거든요. 근데 주당 230원 정도 배당도 있고 그리고 항상 체크해야 될 게 이제 전환사채 있는지 네? 전환사채 물량은 없어요. 수급적으로 악재도 없고 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깔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정프로 먹은 거 다 얘기해보라고 그러세요. 잠깐만. 자, 니나노 일단 먹었죠. 니나노 먹었고 없어? 진짜? 잠깐만. 체결레어. 잠깐만요. 그 찾아보고 있어. 하이닉스가 뭐 어쨌든 그 이익단에서는 어쨌든 뭐 일회성이니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어도 1분기 매출이 12조 원을 넘어서니까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이네. 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삼성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삼성도 역대 최대 매출 냈고. 그러니까 매출 자체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야, 영업이익 2조 8천억을 냈는데 야, 격세지감이네. 옛날 완전 적자 기업일 때도 있었는데 하이닉스가 이제. 거의 뭐 진짜 부도난다는 얘기도 예전에 많이 부도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분기에 2조를 벌었는데도 별론데 이렇게. 옛날에는 하이닉스 산다 그러면 그 회사 주가는 폭락했었거든요. 예전에 인수한다 그랬을 때. 그때 현대중공 인수한다 그래서 급락하고 하나도 그렇지. 있었고. 근데 이제 결국 SK가 잘 결정한 거죠, 뭐 지금 결론적으로. 아니 없는 거 계속 찾아. 아니 그건 뭐 몰라. 아니 뭐 없는 걸 계속 찾아. 어떻게 된 게 다 매수만 있고 매도가 거의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도가 별로 없고. 아 매도 중에도 이게 빨간색 매도가 없네. 아 그래도 하여튼 저는 니나노는 괜찮게 50% 넘게 먹었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뭐 저는 그 고생 좀 하시다가 수익 나신 거죠? 그것도? 니나노? 네. 니나노는 고생도 별로 안 했어요. 네. 아주 그 편한 친구였습니다. 니나노는 정말 좋은 주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 기억에 남을 만큼 제 투자 역사상 가장 괜찮았던 투자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니나노 신서재. 그래서 관심 종목에서 지웠어? 니나노? 응. 전 이제 끝이죠 여기는. 다시는 안 보죠 여기는. 아니야, 한 3만 원대로 다시 떨어지는 것도 다시 가볼까? 하여튼 니나노 신서재 모든 임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는 분은. 주식에서 수익 나잖아. 네. 그러면 임직원들한테 떡 돌리고 뭐 이런 거 선물하고 그런 사람이. 그 회사 임직원들한테 고생했다고. 그 떡값까지는 안 나오고 전혀 관계도 없는데 물론 이제 주식 크게 하는 분인데. 아 크게 하시면 그럴 수 있겠네. 그런 분이 있더라고. 아뭐 바람직한 일이네. 아니 뭐 자기 동업자라 이거야. 그렇죠. 니, 당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내가 수익이 났다. 니나노 신소재 임직원분들이 혹시 저희 그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 아침 끝나고 오시면 제가 무조건 밥 사드리겠습니다. 나노신소재 직원분들 어디 있죠 이 회사가? 나노신소재 서울에 어디 있겠죠 그죠? 글쎄요 잠깐 위치는 잠시만요. 하여튼 뭐 누가 되셨든 나노신소재 직원 명함만 갖고 오시면 제가 야 펄어비스 17% 빠졌니? 아 그 아까 내가 응급실 때 그때 팔았어야 된다니까.
아, 빨리 근데 응급실을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응급실을 그래서 한 거거든요. 빨리 이렇게 빠질 때 공매도 세력이 엄청 붙었을 때 빨리 파는 게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거 여쭤보려고 좀 했었다가 아, 이게 했다 그래 갖고 그냥 아, 이거 어떡하나 이거. 아, 내가 원칙이 그거거든. 절대 빠지는 날 안 판다. 아, 근데 이거는 지금 그건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왜냐면 펄어비스가 게임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 사막이 게임이지. 그 뭐죠? 네. 그 검은 사막 하나죠 지금. 그거 하나란 말이죠.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그게 되면 굉장히 이제 탄력적으로 잘 움직이고 그게 안 되면 또 마찬가지로 많이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된다 안 된다보다도 이제 기대를 많이 야, 하고 있잖아요. 정프로 큰일 났다. 근데 이제 정프로 기대 못 미치면 정프로 대형 악재 터졌다. 왜요? 나노 신소재가 본사는 세종인데 네. 서울 사무소는 우리 스튜디오 바로 건너편인 율촌 빌딩일 때. 여기? 진짜야? 너. 아니 나노신소재가 왜 거기서 서울 사무소 여의도에서 뭐 하려고 여의도 바로 우리 스튜디오 바로 길 건너에 있다는데 아니 난 나노신소재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지금 열심히 소재 개발해갖고 열심히 그 저 2차전지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말이야 괜히 왜 율천 빌딩에 있어요 여기 아니 나노신소재 서울 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일단 다 오세요. 정부로 뭐 약속했으니까 서울 사무소장님 포함해서 아, 다 오세요 다. 아 진짜 여기 있어요? 어 율촌 빌딩 여기 유진 투자증권 네, 옆에. 서울 사무소가 여기 있다. 예 율촌 사우나 있는 그거. 아 에휴. 일단 거기 가만 계세요. 일단 제가 갈 테니까 가만 계셔봐요. 약속은 어. 지켜라. 아니 그건 뭐 무조건 지킵니다. 지켜. 예. 나노신 소재. 자 이 정도 하십시다. 아 장이 뭐 조금 뭐 아까보다는... 코스피 기준으로 진짜 조금. 네. 회복된 것 같은데 아유, 그래도 뭐 부진하네 보니까 자동차도 다시 마이너스고 보니까 응? 아, 한 3-4%는 기본적으로 다 빠지는군요. 네. 네. 야 진짜 올블루구나. 네 완전 오늘은. 네, 나도 올블루야 오늘은. 원래 장 빠지면 오르는 보험주도 빠지네. 네. 오늘은 금리가 빠졌어. 금리가 빠져서 그래. 아. 응? 아, 해지성으로 갖고 있는 보험주도 빠져. 아, 소용없네. 어? 이렇게 빠지면. 그냥 원자재주 말고는 그냥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아, 닭 사료. 네, 고기만. 어? 도시가스까지. 네, 이런 도시, 거. 가스 6개. 오늘은 그럼 저 인버스 건 저 고버스 뭐 이런 거 한 분들은 괜찮겠네, 그죠? 오늘은 이제 그 고버스가. 그냥 너 고버스 좀 사라 너. 총프로. 고버스 사버려. 안돼 안돼. 왜? 에? 고버스 사라고요? 어. 아, 왜 내 돈을 그렇게 다 이렇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 돈도 소중합니다. 네. 좀만 살까요, 그럼? 아니 뭐 큰 지장 없는 그냥 점만 찍어줘. 야, 오늘 상한가 치는 종목들 또 있긴 있네요. 상한가 뭐니? 아니 뭐 골드에네스, 스카이 E&M, 대성에너지 뭐 이런 친구들. 스카이 E&M, CJ E&M, 페이퍼코리아. 아이고 참.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네. 이제 네. 마무리하고요. 네. 어떻게 오늘 뭐 영상 하나 볼 거 있나요? 아니요. 없으면 바로 우리 네. 염승환 이사님 모셔 가는 길 인사드리고. 네. 이따 또 영어 프로그램 계속 되니까요. 그걸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 자 염승환 이사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